이 자리에서 와. 살짝 와. 어떡하지? 본인의 파트를 들어보면 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준비됐나요? 어차피 오늘 밤은 낙타우 예 자리를 빡 차고 간 낙타우 머리를 흔들어봐 밤새 놀게는 집 따위 보지 마 당당하게 오~ 와~ 여기에 포인트가 뭔가요? 아, 제가 이제 윙크를 잘 못해가지고 못해가지고 가만히 계세요 지금 유주한 차례예요 유주한 차례입니다 못하는데 네. 랩이 좀 박력 터져야 돼가지고 제스처가 이런 게 있는데 네. 이걸 같이 라이브랑 같이 하면은 어차피 오늘 밤 넌 없다 예 어차피 오늘 밤 넌 없다 예 멤버에서 제일 매력 포인트가 어디라고 생각하시죠? 어디서? 오래 참네요 네 언니 언니 나 뭐예요? 나 뭐야 뭐야? 예뻐. 내가 어디가 예쁜데? 예뻐. 아니 아니 골라줘. 하나만 골라줘. 네? 눈. 저 눈이 제일 그거 같아요. 네, 방금 우리 유주가 멤버들한테 내가 어디가 제일 예뻐라고 항상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멤버들 말고 저는 혜은 언니한테. 아 네. 최근에 빠진 간식이 있나요? 딸기랑 초코쿠키. 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다 커가지고 아메리카노도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박수를 쳐줘야 되나요? 저희도 방금 제작진한테 전달을 받았는데요. 우리 유주 씨의 가방이 여기 있다고. 가방이요? 아직 네. 아니라. 유주 언니의 가방이요? 가방에 네. 멤버들 나눠줄 음식이 되게 많아요. 아, 근데 언니가 부끄러운데. 우리가 빠빠로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막대가자. 그리고 아 요즘 좋아해요. 활동 때는 바나나.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바나나 다이어트. 바나나 다이어트. 아 네. 과일 다이어트 이렇게. 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한 봉지에 그쵸, 굉장히 많아요. 언니 이거 맛있죠? 맛있지. 기분 나빠. 이것도 좀 다이어트에 도움되잖아요, 씨. 네, 맞아요. 그쵸, 언니? 아, 왜 자꾸 기분 나빠. 뺏어먹거나 그런 사람도 있나요? 아니, 뺏어먹지도 않고 주고 안 먹으면 은 제가 조금 삐자요. 줬는데 안 받으면 은 조금 기분 누가 나빠요. 누가 제일 안 먹어요? 그럼 다들 다 안 먹어요. 아니, 혜윤 언니 잘 먹어요. 아, 근데 혜윤 언니는 엄청 잘 먹어요. 엄청 먹어요? 거절을 유주 언니. 제가 봤을 때 모르는 것 같아요. 거절을 모른다? 언니, 나 잘했죠? 자, 이런 유주, 뭔가 귀엽고 매력 있는 유주가 특기가 또 있다고 합니다. 하자사랑을 외우는 게 특기라고. 네. 지원이가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유주 언니 왜 울어요? 네. 지금 딱 떠오르는 대사가 있어요, 혹시? 금시초문. 무릎을 딱 치고에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기분을 사자성어로 좀 표현해 주신다면 상의하고 오세요. 설상가상. 네. 설상가상. 알겠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유주와 함께하는 막간 스피드 게임입니다. 정확히 대답을 3초 안에 해야 됩니다. 3초 안에. 3초 안에. 생각 잘하고 해, 언니. 자, 1 더하기 1은 하나, 둘, 셋! 2!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연습 문제였습니다. 갑니다! 혜인이의 이름의 뜻은 바다의 땡땡이다. 하나, 둘, 셋! 바다의 슬기... 근데 뭐더라? 자, 레미의 분명은? 카트놀이 셋! 지원이의 주특기는? 중거리 기관총! 보라의 어린 시절 장래 희망은? 가수! 아. MC준의 본명은? 준준 문제가 박살이 났습니다. 자, 혜윤이의 이름의 뜻은 바다의 땡땡이다. 바다의 보물. 보물 아닙니다. 바다의 뭐요? 바다의 으뜸이다. 아~ 네. 유주 언니가 혜윤이 생일은 알아요. 물어봐 주세요. 1월 10일. 오. 와, 유주 진짜 모르는데 원래. 자, 보라의 어린 시절 장래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수. 가수가? 세변호사. 국선 변호사. 자, 정답은 국선 변호사. 역시 디오니. 디오니소스. 자, 그리고 MC준의 본명은? 김학준이었습니다. 아~ 문제를 여기 넣었네요. 멤버 체인지 대미를 장식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체리블렛 멤버 체인지 파트 바꿔 부르기입니다. 여기 준비됐습니까? 네! 음악 주!
잘 고생했습니다. 네.